오늘은 흥부가를 하지 말까? 아니면 허구 장고를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한번 드립시다. 응? 컨디션대로. 내 컨디션대로? 자기는 흥부가를 좀 하고 싶은 거? 흥부가 조금만 해야지. 어, 조금 하자. 어. 왜냐면 우리 다냐님이 저번에 흥부가를 안 배웠거든. 너무 복잡이기로 끈하니까. 그래, 이놈 쉽자. 우리가 저 대장군방 이놈이 심술을 좀 부려가지고 꺾고이 허자잉? 네. 아, 동방이 시작. 아, 동방이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애의지 마라 십시를 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하에도 여제를 일삼으니 무슨 불량한 사람이 쓰리구만은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요 운보는 아구라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 죽었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 벌먹고 그 삼살방에 이사고 고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방에다 말을 뚝 받고 길가는 과갱향 반치 울린 듯이 묻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죽고 조란이 보면 땅나 짓고 거사 보면 소부도 적 무원 보면 짐도 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다 끈끈해기 겁다 수절과 보는 모함 잡고 후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건 변장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앉은뱅이는 택견 곱사뱅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동치르고 해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 전에다 발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의 심사가 이래 놓일 삼강을 아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융긴들 난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을 내어 여봐라 흥부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 듯 보라듯 보고 날만 못 살겠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 봐라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부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경진빛 나 까지였어? 아따 여기까지 맙시다. 오늘은 홍보가 배우는 것은 이 오늘은 거죠. 왜냐면 다음 주에 이거 다음 주에 하면 끝나거나 그 다음 주까지면 끝나. 이 겁나게 어려운 대목 배우고 있어. 홍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시기를 넣읍시다. 구장 구장 해야죠. 장구를 칩시다.